기본적으로 이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무튀튀해지는 거죠. 샌딩을 하고 오일스텐을 칠해주는데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일스텐을 칠할 때는 나무가 다 마른 상태에서 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부에 습기가 머금고 있으면 오일스텐과 화학반응이 일어나서 약간 불그스름한 그런 색깔이 나타나더라고요. 오일스텐을 칠할 경우에는 좋은 오일스텐을 칠하는 게 좋고요. 좀 비싼 거. 이왕이면 친환경적인 게 좋겠죠. 그리고 오일스텐을 칠할 때는 세 번 정도 칠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업을 다 끝내고 샌딩을 다 하고 오일스텐을 한번 딱 칠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으로 만져봐서 오일스텐이 안 묻어나오고 그러면 그러니까 마르면 그때 한번 다시 칠해주고요. 그래서 하루에 세 번 다 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해야 코팅력이 두꺼워집니다. 코팅력이 두꺼워지면 물과 햇빛에 받아도 좀 오래 가는 거죠. 얇게 칠해놓으면은 햇빛 받는 부분하고 비가 왔을 때 물 튀기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한 2년 정도만 지나면 벌써 거무거무해져요. 코팅력이 약할 경우. 그래서 나무는 물과 햇빛을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일스텐을 안 칠해도 색이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에 있는 가구를 오일스텐이나 그 기름 성분이 있는 것을 안 칠해도 그 뽀얀 색깔이 계속 갑니다. 변색이 없습니다. 실내에 있는 것은 두껍게 코팅력을 해줬는데 제품이 나쁜 걸 쓰게 되면 금방 기둥과 나무와 코팅 사이가 들뜨겠죠. 그래서 좋은 걸 쓰는 게 중요하고요. 샌딩을 할 때는 한 방향으로 계속 쭉쭉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돌아가는 샌딩 페이퍼에 자국이 좀 덜 남습니다. 한 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팍 파이죠. 나무가 파여서 만져봤을 때 결이 우둘투둘합니다. 한 방향으로 쭉 가고 또 쭉 가는 것이 깔끔하죠. 제가 그것을 햇빛을 안 받은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햇빛을 안 받은 부분은 아주 깨끗합니다. 햇빛하고 비를 안 맞은 부분 반대편에 보시면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이쪽은 햇빛하고 비를 안 맞았기 때문에 코팅력이 얇아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샌딩 작업을 할 때는 햇빛하고 비를 맞는 부분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코팅력을 좀 두껍게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뽀얀 나무 색깔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김에 샌딩 페이퍼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원형 페이퍼인데 요거는 36방짜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60방짜리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병행해서 사용을 합니다. 36방짜리나 40방짜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겁니다. 옛날에는 기둥을 보호하기 위해서 석관주를 칠했죠.
절에 가면 붉은색이 나는 색깔로 단청을 했죠. 석관주라 그러는데, 대궐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코팅을 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고, 거기 의미에 더해서 절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의미가 가미돼서 문양을 새겨 놓고요. 그리고 궁궐 같은 경우는 권위를 높이는 어떤 문양을 또 넣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색칠을 했던 겁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단청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단청을 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민 집에는 단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귀족이나 대궐 그리고 뭐절 이런데 돈 많은 사람들만 단청을 했었던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돌아가는 사회 현상은 뭐 비슷하죠.